안녕하세요. 로그메이트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IV 모드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NIV 모드를 선택하려면 이쪽에 NIV를 눌러주시면 화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펜세이션 기능 제가 강조해드렸잖아요. 그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인베이시브 모드 가시면은 복색 되시고 컴펜세이션 기능 클 거냐고 예스 해주시면 되시고요. NIV 누르시면은 컴펜세이션 기능 안 된다고 팝업창 뜨고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노란색으로 뜨는 이유는 인튜베이션 환자 같은 경우에 이 NIV 모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이제 기본 바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상에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IV로 바뀌고 이쪽 모드를 보시면 프레셔 컨트롤과 프레셔 서포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프레셔 컨트롤은 일반 프레셔 컨트롤과 똑같은데 그 MBU백 그러니까 마스크 여기 지금 테스트용 대신에 마스크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마스크가 달려있고 환자에게 이제 들어가는데 프레셔 컨트롤은 이제 엠브백을 짜주시는 것처럼 엠브백을 이제 보통 저희 의료진이 짜주게 되는데 이 서버 아이가 대신 짜주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엠브백 짜주는 RR이 15회니까 15번 엠브백을 짜주는 거예요. 보시면 자 엠브백 짜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지금 이 테스트용 대신 앞에 이제 마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벤틸레이션이 되고 있고요. 자, NIV 모드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마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키지가 발생합니다. 리키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리키지 표시가 있고요. 리키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기 팔이 있는데요. 리키지를 좀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리키지를 여기 살짝 빼가지고 리키지를 살짝 발생시켜 볼 텐데요. 자 리키지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에서 조금씩 올라가실 거예요. 22, 30까지 올라갔네요. 40까지 올라가고 자 50까지 올라갔는데 팔달 볼륨이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적어졌는데 순간적으로 몇 번 이제 호흡하면서 교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리키지가 발생하더라도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실제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표시되도록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리키지 컴펜세이션이라는 기능인데 점점 격차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환자에게 들어가고 나온 것만 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 자동 리키지 컴펜세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다시 이제 릭을 없애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릭을 최대한 50 미만으로 하라 몇 가지만 하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리키진 없으면 없을수록 좋고요. 있더라도 당연히 이제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데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만 리키지가 순식간에 많아지면 이렇게 타이달 볼륨이 1000까지, 3000, 2000까지 올라가거든요. 리키지가 있으면 그만큼 플로우랑 압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환자에게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키지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 프레셔 컨트롤 모드는 사실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NIV를 사용하는 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자발호흡이 있는 경우잖아요. 대부분 이제 프레셔 서포트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이 파라미터는 이제 일반 프레셔 서포트랑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마찬가지로 이 인튜베이션이나 삽관이나 뭐 트라키오스톰에 대신에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겠고요. 그 외에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리키지 컴펜세이션이 있고 리키지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제 잘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스크를 너무 이제 많이 꽉 끼게 되면은 소어나 운동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드레싱 해주는 정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큰 차이는 없겠고요. 이런 식으로 NIV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NIV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